자, 오늘 이 AI 추리 게임 엔딩까지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결국에는 이거 편지를 다 모았죠? S, E, P, P. 그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 여기가 R이었나? 스페로? 그렇게 들려나요? 아마 마지막 사건은 이제 모든 사건이 좀 하나로 엮이는 그런 거지 않을까? 가보자. 아니네? 이것도 그냥, 일단은, 그냥 사건이네? 유명 가수 리나가 의문의 의료 사고를 당했습니다. K병원에 숨겨진 여러 의혹들을 함께 조사해주세요. 모든 단서는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K병원으로 왔다. 리나 로페즈. 오늘 수술을 도울 로봇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썩. 긴장하지 마세요. 잠시 잠들고 나면 끝나 있을 겁니다. 먼저 목 부위에 간단한 수술을 하고 피부 재생 레이저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수면제가 투입되었습니다. 잠시 후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응? 수술 전에 전달하라고 지시받은 메시지? 난다 알고 있어. 너 리나 아니지? 응? 자, 성형센터. 성형센터? 리나 로페즈. 수술 중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 병원 내에는 두 대의 AI 로봇이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의사 로버트 핸드릭스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30년 8월 17일. 17시? 어? 8월 17일 17시면은, 이거, 잠깐만, 8월 17일? 어? 8월 16일에 죽은 사람 있지 않았나? 8월 17일, 17시. 이상하다. 내 기억에 8월 16일 날 죽었던 애가 있는데, 바로 직전에 했던 스토리에서 죽었던 애가 8월 16일 날 죽었었나? 뭐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리나는 2008년 11월 10일 날 연예계 혜성처럼 데뷔해서 2025년부터 활동이 뜸해지면서 외모와 성형 중독에 대한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최근에는 극심한 스토킹 피해로 고통받았다. 10살 때 교통사고로 양 부모님을 잃은 그녀는 디스 패치?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번역이야, 이거?
2008년 11월 10일? 근데 이제 25년부터 활동이 뜸해짐, 그리고 성형 의혹, 약간 이런 게 좀 그죠? 성형 중독에 대한 악성 그거구나. 성형 중독 의심. 이건 뭐야? AI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던 정치인 루크 해밀턴이 갑작스럽게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유명 가수 리나의 반대로 화제가 된 이 법안은 광범위한 AI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AI 실험에 복역 중이던 재소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법안 통과의 결정권을 가진 루크 해밀턴의 찬성 덕분에 법안은 가결되었다. 왜 갑자기 반대하던 애가 찬성을 하게 된 거지? 엘리베이터가 오네? 뭐야, 무서워. 안 탈래. 오, 씨발, 뭐야. 엘리베이터가 낫겠다. 계단 존내 무섭네. 아, 5층이랑 6층밖에 못 가? 얼굴 인식을 하거나 키카드가 있으면 뭔가 숨겨진 층으로 갈 수 있나 보구만. 어?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SSRI가 혈소판 기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혈액 응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오, 요건 또 그게 될 수 있겠네요. 항우울제, 항우울제를 복용 시 혈액 응고가 안 됨. 오, 좋아요. 존나 쓸모없네 이거. 저번부터 여기도 사진이 박혀있잖아. 아틀라스 실험체 X의 발견, 인간과 로봇의 융화. 얘가 아까 그 수술 날짜에 그 휴가 갔다는 애가 얘잖아. 핸드릭스. 잠깐만, 26년부터 성형외과에 재직하며 성과를 냈다. 30년 1월 인사개편을 통해 성형외과의 과장으로 승진했다. 이에 따라 핸드릭스는 병원에서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고 보안 등급은 B로 상향되었다. 26년부터 성형외과에 재직하여 성과를 냈다. 30년 1월? 이게 뭔가 연관이 있을까요? 25년부터 활동이 뜸해지고 성형 중독이 의심됐다는데?
이게 뭔가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30년 1월 30년 1월 1월 애매하네 아직. 이게 되네. 개인정보 문서. 경제 이론과 재정 전략에 능통하며 시장 동향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짐. 린다 토마스. 린다 토마스? 아, 이렇게 다 하루에 다 했어야 됐나 이 게임을? 며칠 지나고 보니까 기억이 다 안 나네. 얘도 왜 나 이름이 익숙하지? 생계 유지를 위해 성매매에 종사한 경험이 있음. 베티 밀러. 중독. 다수의 약물에 의존하는 장기적인 마약 중독자. 극단주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성향. 개인정보라. 일단 여기 한 대가 있네요.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산비탈에서 굴러내려온 자동차는 바위는 자동차를 덮쳤다. 20년 7월 14일 AI 사고 예측으로 인한 회피 기동으로 인하여 나 홀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병원장 빅터 보건. 리나의 기억? 어? 리나? 2000년 7월 14일? 린다 교통사고? 아, 리나. 이제 시작했어. 지금까지 리나가 교통사고가 났었다는 증거는 나온 게 없죠. 이것만 하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보면 리나 관련 연애 잡지에도 없네요. 이 사고 소식에 대한 게 없네요. 잠깐만, 교통사고 이후에 리나가 데뷔했네? 어? 잠깐만, 뭐야 이거. 10살 때 양부모님을 잃은 그녀? 어? 그러면 이게 설마 그거인 건가? 얘 나이가 지금 90년생이니까 맞네. 그지? 90년생이니까 10살이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나 홀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는 거는 아 10살 때 얘가 운전을 할 리는 없으니까. 그지? 아 여기서 부모님을 잃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가 좋네요, 오늘. 깔끔한데? 25년 5월 20일 날 상담을 받았네요. HRP 수술 이후 환자는 심각한 자기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음. 이러한 상태는 수술 후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으로 정서적 불안과 자아 인식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저위험군으로 분류. 극도로 정서 불안, 자살 충동. 처방 내역. 우울증 치료제. 어?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해 줬네. 25년 5월 20일 날. 자, 그러면은 이거 여기네요. 그죠? 25년? 5월 20일.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엮이는 게 맞나? 나머지 신세대 항우울제 2030년에 또 처방받았네? 뭐야, 상담 내용은 또왜 암호화됐어? 2030년 8월 17일? 아니, 잠깐만. 8월 17일. 신세대 항우울제 처방? 잠깐만, 그러면 이건 얘보다는 얘인데? 그지? 얘는 약간 좀 떨어지고 오히려 얘보단 얘인데 근데 뭔가 이게 이렇게 이어진 걸까? 환자명 리나 로페즈. 25년이네요. 복합적인 의료 문제가 있으며 종합치료 요법으로 진행 필요. 수술 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권장. 종합치료 HRP 수술 진행 주 1회 6개월간 지속 예정. 근데 뭔가 25년에 뭔가 문제가 있었네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긴 했네. 그지? 25년에 얘가 별로 안 좋았다고 했잖아. 활동이 뜸해졌다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얘는 뭔가 얘랑 또 관련이 있을지도. 25년 사건은 이쪽으로 몰아야겠다. 25년, 26년. 이렇게 몰아야겠다. 신규 약물 추가, 처방 불가 필터 예외 적용. 처방을 하면 안 되는 약물을 예외를 적용했다? 약물 부작용 및 위험도에 대한 판단을 조정했다. 어허. 난동 장면?
재생이 안 되잖아. 그냥 누군가가 얘한테 뭔가 그 처방을 하면 안 되는 약물에 대한 걸 조정을 한 것 같죠, 그죠?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씨발 말투가. 그래, 그거 먼저 그거 물어보자. 자, 신세대 항우울제 처방 가능한가? 변경된 시점이 언제지? 최근 업데이트 때입니다. 제가 분석해보니 탐정님의 궁금증 70이고 걱정이 30인 것 같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날짜. 8월 19일 날? 8월 19일에 최근 업데이트라고? 신세대 항우울제 처방 업데이트는? 8월 19일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처방이 불가능했나? 네, 그 날짜 전에는 처방이 불가능했습니다. 오호, 잠깐만요. 잠깐만, 8월 17일에 항우울제가 처방이 됐는데요? 아, 이게 복사가 안 되는 게 좀 빡치네. 8월 선이 있어갖고 글이 안 보여서 더 헷갈려. 처방불가 필터 예외 적용? 이것도 물어보자. 처방불가 예외 필터가 뭐야? 비처방 약물 필터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필터로 적용된 환자가 누구야? 그게 리나야? 리나의 나에게 신세대 항우울제를 왜 처방했지? 하지만 처방일에는 그 프로토콜 변경 날짜랑 맞지 않아. 개새끼야.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멍청아. 내가 질문을 좀 이상하게 했나? 처방 불가 필터 예외. 말해. 강압적으로 하겠어. 누구에게 적용됐지? 느낌표는 살짝 거친 느낌이 있죠.
뭐야? 알려주잖아. 리나 로페즈에게 어떤 처방이 예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선택적으로? 이게 아까 그 언제? 8월 17일에? 왜? 적용하면서 그 약물을 처방한 거지? 수술 전 불안을 줄이기 위해 예외적으로 처방했습니다. 수술 시 해당 약물을 복용하면 혈액 응고가 되지 않는 걸 알 텐데. 그 위험을 알고 있었으나 급성 불안을 줄이기 위해 처방되었습니다. 아니 뭐야,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에잉? 알고도 처방을 했다고? 누구 지시로? 어? 핸드릭스의 지시였다고? 그날 그전 언제부터 핸드릭스가 리나의 처방을 했지? 2030년 7월부터? 핸드릭스는 26년 리나를 언제 처음 알았지? 2029년에 처음 알았다? 아, 일단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정도일까요? 아, 저것도 물어봅시다. 왜 리나가 여기서 난동을 부렸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그게 항우울제를 처방한 계기 이유인가? 리나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항우울제를 처방했다고? 난동을 부린 다른 이유는? 무슨 말을 했길래 리나가 난동을 부려? 무슨 말인지 알려줘. 말해 이 새끼야, 뭘 숨기는 거야? 이 새끼 오래 걸리네? 당신의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확하게 어떤 치료이지? 피부 조직 이식 수술의 부작용?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60% 신체적 거부 반응, 40% 심리적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리나는 피부 조직 이식 수술을 받는 거야? 리나는 얼굴이 처진 느낌 때문에 70% 불안, 30% 자존감 저하로 피부 아씨발 이 새끼 퍼센트로 얘기하는 거 개꼴받네. 단순하게 미용 목적인가? 어? 그럼 리나는 실제로 피부가 처진 게 아니라 수술 부작용으로 자신의 피부가 처졌다고 느껴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는 건가? 아, 나도 이게 HRP 한번 물어볼까요? HRP 수술은 뭐야? 이 새끼 과부하 걸렸는데? 노화로 잃은 피부 탄력을 회복하는 수술이라고? 갑자기 왜 아니 수술이 뭐냐는데 왜 과부하가 걸리지? 뭐야 이 새끼? 피부 탄력을 회복하는 수술에 왜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부작용까지 생겨. 거짓말하지 마. 이식된 조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느끼면 정체성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허씨. HRP의 약자를 물어봐달라. 그니까 뭐의 약자야? 건강 회복 프로그램의 약자예요? 그럼 리나 피부 이식 수술은 다른 사람의 피부가 사용된 건가? 누구의 피부지? 실험용? 실험용 피부가 뭐야? 리나가 그 피부를 사용하는 걸 허락했나? 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했어요. 실험체 X는 살인범의 데이터 아닌가? 살인범의 데이터입니다. 아, 잠깐만요. 좀 많은 정보를 좀 얻게 됐네요.
정리해볼까요? 리나는 HRP 수술을 받음. 미용 목적? 피부 처짐 개선? 과정에서 인공 피부를 이식함. 실험체 X. 이 정도인가? 그리고 부작용으로 정체성 혼란, 우울증 맞죠? 씨발 꺼버렸어. 아 열심히 써놓고 꺼버렸네. 아 참 씨발 꺼. 이 정도인가? 근데 예외 처방이 이게 수술 당일이잖아, 그지? 수술 당일날 처방받은 거 아닌가? 그러네. 말이 되나 이게? 수술하는 당일날 이거를 아 그래 수술 당일날? 돌아다녀 봅시다. 핸드릭스가 뭔가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잠깐 물어보자. 핸드릭스는 수술 당일 어딜 간 거야? 처방은 핸드릭스가 이나의 처방은 핸드릭스가 전화로? 직접 처방을 했다고? 병원에서? 몇 시에? 오전 11시 30분에? 처방 후 그리고 수술엔 참여하지 않았고? 그럼 언제 다시 돌아왔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엥?
뭐야? 병원 아직 오늘 며칠이지? 8월 20일 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8월 20일인디? 휴가 중이었습니다. 핸드릭스가 휴가 중이었다고? 잠깐만. 엥? 핸드릭스는 휴가 중인데 왜 처방 그날 병원에서 처방을 한 거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존나 수상하네. 핸드릭스의 방은 어떻게 들어가? 보안카드 내놔. 시발놈이? 어? 보안카드 오케이. 뭐 잠깐만. HRP 프로젝트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노숙자 및 불황민 인력 부족. HRP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프로젝트 지연 및 효율성 저하. 인력 부족으로 인해 HRP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재소자 활용 방안. 제2교도소에 재소 중인 재소자들의 재사회화 및 사회적 봉사. 정치적 규제 완화. 재소자들을 HRP 프로젝트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적 정치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오호, 잠깐만요. 아까 분명히 여기서 루크 해밀턴이 왜 갑자기 정치가 연관되어 있다. 프로젝트 아틀라스 연구 보고서. 지원자 1, 10세. 10세. 이건 저번에도 봤던 서류인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이거 기억나. 이거 10세로 읽었던 거. 베라늄 가스에 노출된 환자 2명에게 칩 이식 완료. 환자 의식이 없어 보호자 동의로 진행. 칩으로 뇌 손상 부위를 대체. 보호자 동의. 브라이언 제임스, 소피아 로렌. 다 아는 이름이네요. 아틀라스 칩의 사용은 양질의 인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최적의 방법이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 동반합니다. 심화 연구를 위해 대규모 시험이 필요하지만 인력 자원 확보가 어렵고 윤리적 고려 및 정부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권고합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도움이네. 작성자가 닥터 로렌이네. 잠깐만, 지원자 2가 실험체 X로 선정됐다는 게 얘가 그 범죄자가 된 실험체인 건가? 지원자인 건가? 10세 때?
그러네. 얘가 그럼 커서 범죄자가 된 건가? 뭐야? 작성 연도? 이 서류는 작성 연도가 따로 안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보호자가 진짜 빅터 모건이네요. 보호자가 실험체 X의 10세 때 보호자가 환자명 리나, 전두엽의 안화 피질이 비활성화 상태. 양전자 단층 촬영. 전두엽의 안화 피질이 비활성화된 거라고? 닥터 핸드릭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병가? 엥?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데? 휴가는 끝났네?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가 좀 다른데요? 왔어도 왔어야 될 시간이네? 안 왔네?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아직은 모르겠고. 이건 뭐야? 리나 샘플 소스 모발. 샘플 소스 혈액. 유전자형의 차이를 보입니다. 왜 DNA 비교한 게 있지? 뭐야 여긴? 열리긴 했는데 뭔가 이게 중요한 건가? 여기 적혀있는 이게? SC 이런 게 뭔가 중요한 건가? 뭐지? 데이비드 존슨. 어? 데이비드 존슨이면 시각 정보에 추가된 작은 노이즈에도 민감하게 반응. 정상적인 이미지에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노이즈를 주면 로봇은 이를 완전히 다른 객체로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 잠깐만! 닥터 로렌은 빅터 모건의 쌍둥이 두 아들에게서 희귀 데이터를 발견했다고? 어? 쌍둥이 두 아들? 그러면 보호자가 진짜 그냥 아들이었던 거야? 실험체 X가? 아 이거 씨발 설마 그거 아니야? 빅터 모건이 진짜 자기 아들 막 허니 씨발 너무 미친 거 학자인데 이러면? 빅터 모건 이거 맨날 나오거든요? 실험체 X의 아들?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실험체 X의 모발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리나랑 뭔가 대입을 해본 거 아닐까? 수술하기 전에? 밖에 비 오네.
뭡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어? 이건 뭐죠? 리나 덕후야? 열쇠다. 아! 아 씨발 이거 설마 리나 생일인가? 아 잠깐만 리나 데뷔일 아니겠나? 11월 10일? 아 기망세 취존합니다. 아 25년 5월 5일 환자 리나 로페즈의 신체가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하여 HRP389의 신체를 환자에게 이식했다. 야 너가 진짜 리나냐고 물어본 게 설마 그러면은 아까 그게 핸드릭스가 나한테 얘기한 건가? 리나 로페즈가 심각한 손상? 수술? 25년? 잠깐만 25년이면은 갑자기 활동이 뜸해진 약간 이식이네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지금 성형 중독이 아니라 뭔가 신체가 많이 손상됐다는 거네? 자, 좀 더 봅시다.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하여 신체를 환자에게 이식. 그러니까 얘 몸을 리나한테 입혔다는 거 아니야? 그지? 잠깐만. 잠깐만. 이게 씨발 뭔 소리지? 그냥 뇌만 옮긴 건가? 리나 로페즈의 본체는 보안구역 별도 보관? 담당이가 빅터 모건인데요? 보낸 사람 데이비드 존스, 받는 사람 로버트 핸드릭스. 8월 9일 제목 없음. 노이즈. 이거 그거다. 이거 여기다가 특수한 노이즈를 넣어서 로봇이 이 그림을 보면 다르게 해석한다는 게 이거네. 이거 뭔가 다른 도구 이용해서 이거 보면은 뭔가 적혀 있겠다. 미술관처럼.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새롭게 작성을 해야겠네요. 25년 때 갑자기 일로 오고
리나의 기억만 따로 옮겨짐. 본체는 보관되어 있음. 약간 그래서 정체성 그런 문제가 생겼나봐. 389 389 신체로 옮겨짐. 보안구요. 자, 그러면은, 자, 알 수 있는 사실. 26년부터 갑자기 이 새끼의 성과를 냈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죠? 뭔가 25년의 저 수술에 대한 존재를 얘가 알게 됐나? 그래서 이걸 빌미로다가 뭔가 모건을 좀 압박했나? 근데 얘가 리나의 완전 찐팬이잖아. 이 지랄을 할 좀... 지랄을 하고 앉았네, 씨발. 뭐야, 이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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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응? 어? 왜 로버트가 사인을 찢었어. 자기한테 받은 거. 이거 핸드릭스라고 돼 있는 걸 찢었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뭔가 전후가 있다는 건데. 리나틱이라는 게 뭔가 그거인 건가? 얘네 뭔가 팬클럽 이름인 건가? 하, 잠깐만,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의사가 되고 나서인데 찢어버렸어. 그치? 그니까 이게 병원에 왔어. 병원에 온 그니까 리나를 보고 사인을 받은 거야. 근데 진실을 알고 찢어버렸어. 그리고 이거는 과거의 의사가 되기 전 사인이라 이건 진짜였을 때라서 냅뒀어. 그니까 이건 신체를 기억만 옮기고 난 뒤에 받은 거라 찢어버렸을 수 있겠네. 아, 와, 미친. 그러니까 너는 리나 다메에오잖아 이거. 어, 근데 이거를 잠깐만, 기사가 어... 왜지? 잠깐만 이건가?
자, 리나는 수술을 받았어. 그리고 뇌의 기억을 옮겼어. 뭐 그래서 약간의 우울증이 있긴 한데 활동이 가능했어. 근데 이제 이 수술 기록을 본 핸드릭스는 리나를 괴롭힌 거지. 넌 진짜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리나가 심각한 뭔가 그런 불안 증세가 생긴 거야. 그래서 병원으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핸드릭스가 의도적으로 리나를 병원으로 부른 셈이지.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최근에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죽이려고 한 거겠지? 죽이려고 했거나 아니면 기억을 다시 뽑아서 본체로 옮겨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 걔가 보안 등급이 올라갔다 그랬지. 잡아. 30년 1월에 승진했잖아. 보안 등급 B로 됐네. 그러니까 절에서 30년에 알게 된 거네. 저 리나의 사실을. 1월에. 자, 좋습니다. 나 아까 이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자, 안화피질 비활성화. 전두엽, 리나의 전두엽 왜 비활성화야? 뭔 소리야 저게 도대체. 나 의사 아니야, 몰라 저게. 비활성화 되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전두엽 비활성화는 감정과 공감 능력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과 공감 능력의 문제? 안화피질이 비활성화. 뭐야, 같은 거야? 감정 조절과 공감 능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나는 왜 비활성화 상태가 된 거야?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해 전두엽 안화피질이 비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충 사건에 좀 그게 보이는데요? 이번 편 되게 몰입감 개쩌네요. 가방을 두고 왔네? 응원봉? 내가 또 알지 이거. 내가 또 우리 또 시청자 중에 또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죠 이런 거. 피규어가 들고 있던 열쇠는 그러게 어디다 쓰는 걸까?
이 방에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왜? 왜 뭘까? 이거 뭔가 존나 열리게 생기지 않았냐? 아 뭔가 이런 피규어 같은 거에 뭘 하면은 비밀문이 철컹하고 열릴 것 같은데? 뭔가 대가리를 옆으로 따라 꺾으면 뭔가 문이 자가자가자가자가 하고 열릴 것 같은데? 아 응원봉을 꽂으면 잠깐만 그러면 어딘가 비밀 서랍이 있나? 서랍 안에 서랍? 그런 거 없네. 수상해 수상해. 위로 올라가 보자. 7층은 못 가고 계단으로 가면 혹시 모르죠? 잠겨있을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밑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5층이라 수술실이 열리네? 뭐야? 여기도 로봇이 하나 있네요. 아 수술실에 저 톱 존내 무서워. 근데 이 게임 다 좋은데 시야각이 항상 좀 멀미나지 않냐? 나만 그래? 아, 살 것 같다 이제 좀. 근데 여기는 뭐 얘 말고는 이 돼지 녀석 말고는 너! 돼지 녀석 설마 핸드릭스? 다 의심스러워. 조심해. 아 여기 열쇠. 잠깐만 여기 열쇠가 왜 너한테 있고 응원봉이 왜 여기 있지? 잠깐만 이 돼지 녀석. 5년 전 수술. 부작용, 경부 주름 및 피부 처짐, 후유증, 만성 피부염증 및 조직 손상, 수술 목록, 목 리프팅, 얼굴 리프팅, 피부 레이저 치료. 잠깐만 근데 이거 왜 001 이거 무슨 그거 막 하면은 글자 나오는 그거 아니냐? 이상 노이즈 감지 소동 검증 없이 진행 절개 절차 시작 예기치 않은 고압 피드백 혈관 손상 가능성 감지됨 시스템 무시로 비상 정지 프로토콜 우회됨 주요 혈관 파열 감지됨 환자 상태 위독 수술 중단 8월 17일 5시에 이상 노이즈가 감지됐다고? 이거 뭐 누가 봐도 리나인데 근데? 환자명 해석해줘 네?
아 씨발놈이 너 덕후 개새끼야 너 맞지 핸드릭스? 리나의 몸이 토마스 리나짱의 몸이 토마스 러셀이라고 의심된다는? 아 두둥 이지라라네 탁 왜 그렇게 의심하지? 리나짱의 스토커였다는 두둥 병원 기록과 일치하는 아니 헉 토마스랑 일치한다고? 와장창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토마스는 병원에 왜 왔냐는 우르르 콱콱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토마스 군은 계단에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왔다는 털썩. 그럼 토마스의 기억은 어디로 갔냐는 궁금 이런 거 아니 엥 그건 메모리 케어 센터에서만 알고 있다는 신종. 아! 토마스는 가 기자였냐는 궁금. 너는 핸드리스냐는 다음. 나는 수술로봇이다는 핸드릭스의 수술 데이터와 성격을 학습했다. 왜 네가 핸드릭스의 응원봉을 꼬이냐는 너가 로버트냐는 나는 외과의사 로봇이냐는 휘잉 리나를 좋아하냐는 두근 리나짱 로페즈는 제게 최고의 스타다는 아하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뭔가 이런 그 제임스의 그거에 따라서 그 사진을 보여준 게 확실한 것 같거든요. 네. 아까 그 뭔 사진이었더라? 어디 있더라? 아니 근데 왜 갑자기야. 이거는 왜 저장된 거지? 뭐지? 이게 뭔가 단서가 되나? 이게 왜 저장된 거지? 왜지?
그냥 피규어들이 왜 저장됐지?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정작 중요한 사진이 없는디? 뭐지? 모르겠다는. 제이큐, 디큐, 쭈경, 독흉, 달콤한 우리의 노래, 비큐, 비큐, 바큐, 북흉, 세상은 너의 무대, LLP, 루루핑, 그대로 빛나봐, 마법소녀, 꿈을 펼쳐봐, 카와이, 러블리, 이 세상 모두다. 이게 뭐지? JQ, DQ가 뭐지? 네큐디큐가 뭐야? 뭐냐고 씹더가. 뭐라는 거야? 뭔지 쉽게 알려줘. 아, 무슨 뜻인데? 똑바로 보고 알려줘. 그렇군. 특별한 의미는 없군. 어쨌든 응원봉을 얻었으니 저는 가볼 곳이 있쥬. 여기는 뭐, 예. 일단 토마스 거시기가 이 기사를 썼던 녀석인데, 그죠? 연애 기사를 썼던 앤데, 얘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얘 몸에 리나를 넣었다는 게 너무 좀 변태 같은데? 좀? 네?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응원봉이라고? 뭐야? 아! 아 이거 그냥 그거, 아 씨발 그거네. 그 팬서비스 차원에서 아이돌 머리카락을 넣어갖고 팔았나봐. 아 존나 좀 씨발 좀 아 좀 아 좀 그래. 그러니까 아까 모발로 확인했던 DNA가 이건가봐. 잠깐만, 그럼 아까 우리 올라가서 저 거시기를 좀 보자. 즉 그 아까 그림 있잖아. 그거 이거 켜고 보면 뭐가 보일 것 같은데. 이거 뭔가 기능이 연병하네 씨벌. 이거다. 역시 아닌가? 그냥 재미로 넣어놓은 건가? 아 지랄하지 마세요. 달라지는 거 없는데. 달라지는 거 없어. 꽂아보자.
즉흉 즉흉 아니 즉흉 즉흉 아 즉흉 박흉 아 뭐였죠 그거? 왜? 하얀색 수영복 왜? 이거 왜? 이거 수영복 아니야 심지어 그냥 속옷인 듯? 이거 왜? 아 이쁘다고요? 됐다 씨발 뭔 소리야? 왜 씨발 왜 이거 씨발 갑자기 그러고 왜 그래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씨발 갑자기 또 나한테 왜 또 왜 그래 아니지 아 씨발 따 아니지 K-POP 스타 29인간 389 폭발 테러 미수범 재활용 인간 389면은 잠깐만 그러네 389 신체면은 그거네 폭탄 테러 미수범 헐 베티 밀러 헐 그럼 토마스는 뭐야 진짜로 거짓말이네 30일 6월 5일 닥터 핸드릭스 입금 확인했습니다. 프로토콜 업데이트 2를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처방전을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데이비드 존스 부탁한 자료는 첨부해서 보내놨어. 이걸로 뭐 할래는 모르겠지만 나도 부탁하자. 작은 장치를 숨길 만한 물건이 필요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 말이야. 그리고 6월 그 사건 이후 빅터 본 적 있어? 병원은 어떻게 정상 운영되는 거 알아봐줘. 잠깐만 데이비드가... 이걸로 아까 대입해보면 되겠다. 자, 이거랑 아까 이 새끼 수술 차트에 있던 자 010010100 010001 어? 010010100 010010 0100 어? 잠깐만 없잖아? F010000001인데? 0100 아 010001100 0100 없네 두 번째도 볼까? 010010001 010010001 어? 아이다! 010010
010-010-01110. 앞에 거 1100이 숫자 10이라 L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리나가 맞다는 거야? 리나. 아. 리나의 기억 데이터 원본. 2000년 7월 14일 교통사고는 AI 제어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에? 잠깐만. 뭐야?